1년 365일 바다 홀릭.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는 그녀가 떴다. 맨날 바다도 보고요. 네, 서핑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은 NO, 행복은 YES. 하고 싶은 건 다 즐기는 그녀의 욜로 인생. 저는 놀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여름 성수기 매출 4억.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노래 가사. 날마다 휴가 같은 일상으로 행복 지수는 업. 놀면서 돈까지 번다는 그녀의 정체는? 인생은 단 한 번뿐. 31살 용주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강원도 양양. 무더운 여름을 피해 많은 사람이 바다를 찾았는데요.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도 제각각. 최근엔 e스포츠가 핫하다면서요. 서핑을 왔어요. 서핑을 왔어요? 네, 파도가 좋아가지고 지금.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강원도 양양. 제주도, 부산과 함께 국내 3대 서핑 명소 중 한 곳인데요. 수심이 깊지 않고 다양한 파도를 만날 수 있어 서핑의 메카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프로 서퍼부터 입문자까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데요. 여기 죽도 해변만 계속 와요, 양양. 왜 양양만 이렇게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멋있지 않아요? 외국 같아가지고 제일 멋있어서. 제주도나 이런 데보다 그냥 저는 어쨌든 비행기 안 타고 그냥 차 타고 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더 좋아요.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는데요. 무슨 일이죠? 저 멀리 파도를 가르는 한 여성. 전문 서퍼 못지않은 실력인데요. 파도를 즐기는 모습이 거침없습니다. 고난도 라이딩에도 흔들림 없는 자세. 그녀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채널이 서민가프에서 나왔는데 서민가프 맞으세요? 네, 제가 이걸로 돈 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용주 씨. 고향이 양양이세요? 아니요, 서울에서 쭉 자라왔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사는 게 꿈이라서 양양에 내려왔습니다. 갑부의 아이템은 서핑입니다. 국내 서핑 인구만 무려 20만 명. 매년 기록이 경신될 만큼 핫한 스포츠인데요. 맨몸으로 파도를 즐기며 한계에 도전하는 매력 때문이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력의 서핑, 동의하시나요? 터지는 파도에 내 몸을 맡기면 어느 순간 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같아서 It's freedom! 파도를 딱 타면 엄청 짜릿한 게 있어서 그거를 못 잊고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인기만큼 해변을 수놓은 서핑쇼. 갑부 또한 성수기를 앞두고 성황리에 영업 중인데요.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몸에 물 묻히면 입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 말라있는 상태에서 갈아입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특히 서핑 입문자들이 갑부의 쇼업을 많이 찾는다는데요. 너무 처음 겪는 거라 감도 안 와요, 좀. 감이 안 와요? 네. 무서운 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일단 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서핑 처음 배워보시나요? 네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스노우보드는 많이 타는데 서핑은 처음이에요. 서핑 잘 타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신 없으시면 어떡해요? 못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네.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강습 진행하고요. 이제 간혹 연세 드신 분들, 뭐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오세요. 초보자들도 좀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보드 위에서요? 네, 저희가 99.8%, 8% 라이딩을 다 성공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도 다 일어나실 거예요.
서핑엔 준비물이 있습니다. 보드 생각보다 무거워요. 한 7kg, 8kg 되는데. 보통 입문자들은 2m 이상인 롱보드를 사용합니다. 넓은 면적 때문에 균형 잡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거 뭘 이겨, 이게. 가운데로 가야지. 오빠 이상하다. 바다로 가기 전 교육은 필수. 시선 정면 보고 패들 하는 것부터 연습해볼게요. 패들링은 서핑의 기초 동작인데요.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써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힘들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드 위에서는 동작인 테이크오프입니다. 테이크오프는 용주 씨가 신경 쓰는 동작. 서핑은 보드 위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갑부의 클래스에서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을 테니까요. 이제는 실전.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 용주 씨의 신호에 맞춰 테이크오프 동작을 시도하는 강습생. 일단 적응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지 서핑보다는 물놀이가 먼저인 강습생들. 아하, 갑부도 지치겠어요. 칼 때 일어나야 돼. 자, 거기 깊으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 물 많이 먹으시네요. 어려워요. 해볼게요. 다 한 번쯤 다 한 것 같아요. 일어나 준비. 준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과당은 잊어라. 보란 듯이 라이딩에 성공하는 강습생들. 약속이라도 한 듯 특훈을 마치자 쉽게 서핑을 즐기는데요. 되게 잘하시네요. 갑부의 학습. 효과 만점인가요? 마지막에 일어나서 들어왔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한 번만이요. 아, 한 번 일어나시긴 하셨어요? 일어났을 때 좀 기분 어떠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웨이크보드도 해보고 다른 것도 많이 해봤는데 서핑만의 매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다가 딱 뒤에 포착을 하고 딱 고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 양양에 서핑 숍을 차린 용주 씨. 곳곳에 용주 씨의 아이디어가 가득한데요. 저희가 또 서핑 숍이다 보니까 서핑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핑 아이템은 물론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갑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왔었을 때는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방이었던 거죠. 기초들 놔두고 벽을 텄고요. 5년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용주 씨. 이직을 준비하면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내가 들어갈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수십 번의 불합격. 지칠 만도 했습니다. 나도 얼른 자리를 잡아야지라는 생각에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불합격 통지서를 계속 연달아서 받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초조했고 이제 급했어요. 힘들 때마다 바다를 찾았던 용주 씨. 문득 자신을 뒤돌아보게 됐죠. 내가 과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 삶은 있을까?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릴 적 꿈이 바닷가에서 지내는 거였어요. 용주 씨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동경해 취미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겼는데요. 언젠가 바닷가에 살겠다라는 꿈을 꿨었죠. 양양에 가겠다는 결심을 한 후 일사천리로 계획을 진행한 용주 씨. 양양에서 서핑샵을 하고 싶은데 서핑샵 할 만한 자리 있어요? 마침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보러 가실래요? 하지만 부모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서울에서 학교까지 졸업시켜놨는데 갑자기 왜 강원도에 가서 바닷가 생활을 하려고 해? 얘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일단은 하면은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 실패를 크게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지냈죠. 실패하지 않겠다 다짐한 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달려온 용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서핑샵입니다. 네, 장비 보드랑 슈트 포함하고 강습 2시간에서 2시간 반 진행되세요. 성숙엔 잠잘 틈도 없었는데요. 올여름도 기대가 됩니다. 예약 들어왔나 봐요. 네, 7월 될 거. 7월 이제 휴가 시즌을 미리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본격적인 연대면 엄청 바빠지시겠네요. 근데 재밌어서 괜찮아요. 강습 후 잠시 쉬는 시간. 범상치 않은 보스의 사나이들이 서핑 시업을 점령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후에게 큰 소리치는 이 남자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 냉장고에 아이스커피 사놨으니까 드시면 됩니다. 핸드들이 내가 내려놓은 것 같은데. 정성스레 음료까지. 좋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죠? 이 남자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 강사님들이랑 직원들입니다. 아하, 갑부의 조력자였군요. 소개합니다. 갑부의 최강 서퍼 군단. 용주 씨에게 힘이 되어주는 7명의 직원입니다. 사실 처음엔 사장과 손님이었던 이들의 관계. 혹시 여기 사람 안 구하나요?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까 일하게 해주세요. 무일뿐이라도 좋아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서비스직에서 일해서 쓸만할 거예요. 이곳에 머물게 된 건 용주 씨의 배려 덕분이었죠. 그 덕에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 지금의 어벤져스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게 되기도 했고 체력적으로도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휴식을 하면서 이제 일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서 또 서핑도 너무 좋아해서 내려오게 됐어요. 생활도 좀 불규칙했었던 것도 있었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바닷가에 오니까 되게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잡다한 고민,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부의 매장엔 또 다른 직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들. 먼저 애교로 손님들의 마음을 녹이는 서핑숍의 막내 레미. 손님 접대의 끝판왕이라죠. 그런가 하면 손님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스타가 있는데요. 시크함의 대명사 통돌이. 도도함이 하늘을 찌르죠.
4년째 죽도 해변의 꽃미남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죽도 해변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통털이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아, 다 알고 계세요? 이 친구 때문에 친해지는 손님들도 되게 많아요. 아, 강아지 보고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해요? 너무 귀엽다고. SNS까지 장악한 통돌이 갑부의 반려견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창기부터 갑부의 뒤를 묵묵하게 지켜준 존재는 따로 있는데요. 언뜻 봐도 손맛과 정성이 가득한 반찬들. 타향사리에 집밥이 그리울 만도 하죠. 모두 맛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야, 완전 맛.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진미채. 맛있다. 분은 누구세요? 제 친동생이고요. 주말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강사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서핑샵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배우면서 재밌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일정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와서 일 도와주고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주말마다 내려오고 있어요. 어, 엄마, 어, 반찬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줬어? 아니, 아이고, 뭐가 많기는 많아.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내가 다음에 또 맛있는 게 모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양 날씨 너무 좋으니까 아빠랑 한번 와요. 그래, 일이랑 하고 갈게. 엄마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떨어져서 지냈을 때 엄마 반찬이라던가 엄마나 부모님이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시면 더 많이 반가워요. 모녀의 애틋한 정입니다. 그날 오후 손님 맞이에 한창인 용주 씨. 5년째 한 곳에 있다 보니 단골도 많은데요. 되게 친해 보이시네요. 몇 년 다녔지? 네? 4년? 3년? 4년째 지금 4년째 정도. 혹시 오래되게 오래됐다. 네. 만남에 그거 그냥 장소였어요. 다 모든 사람들하고 다 여기 만났어요. 통돌이도 요만했을 때 만났죠. 요만할 때 통돌이. 아, 너네 봤구나. 네. 야, 이만했을 때? 너 이만할 때? 네. 완전 깐나리 했을 때. 여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좋죠? 좋고 뭐 여기가 모든 시설하고 이런 게 다 깔끔하고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찾아와요. 일단 강사님들이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멘탈해주는 보조도 되게 좋고 되게 오래까지 영업하시고 해서 되게 밤에도 오기 좋고 해서 자주 오고 있어요. 강사진의 목도 컸습니다. 오늘 세 명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진행하고 강사 강사진. 강사 배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하고요. 손님분들하고 이제 저희 강사님들하고 이렇게 약간 성향에 맞게끔 해서 네, 지금 배정하고 있어요. 갑부의 강사진은 총 4명. 강습생을 사로잡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서핑 세계의 인도자 이지훈 강사. 단기간의 실력 업그레이드, 스파르타 교육의 후계자 이동영 강사. 이게 바로 서핑으로 키운 근력, 팔 힘이 좋은 에이스 이두호 강사. 칭찬은 강습생을 춤추게 한다. 다정다감한 막내 장경석 강사. 앉아 계시고요. 저희 11시에 강습 실내에서 인원 교육하고 슈트 갈아입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실게요. 총 3단계로 나뉘는 갑부의 서핑 강좌. 이론 교육에선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시, 기초 동작을 몸에 익히는 지상 교육과 실전 훈련인 수중 교육을 마치면 자유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루할 것 같은 이론 교육엔 재미 포인트를 살렸는데요.
반응은 합격. 비결이 뭐죠? 요거는 이제 저희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인데 이렇게 라인업에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파도가 오게 되면 누워서 바로 패들링을 진행합니다. 겨울이 되면 해외 서핑 트립을 떠나는 용주 씨. 그곳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그 후 PD 출신의 직원과 직접 교육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SNS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그거를 보고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육용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네,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효과 만점입니다. 자, 이제 슈트를 바로 입고 나가실 거예요. 저기 오늘 그 카렌데가 저희 네. 발 다 닿는 곳이에요. 네. 딱 들어가면 허리 높이에요. 수심도 얕고 이 바다 밑에 뭐 돌멩이나 이런 게 다 모래밖에 없어가지고 다칠 위험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뭐 다 비키니 입고 나는 수영복 입고 입으시거든요. 팬티만 입고 입어요. 네, 뭐 팬티만 입고 입어요. 아, 귀찮아요. 어? 귀찮다. 팬티만 입을.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세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가족들하고 와서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 해보고 설레요. 제가 물에 겁이 많아서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서핑이 버킷리스트였다는 강습생. 물 공포증이 있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용기를 냈는데요. 갑부가 도와줘야겠죠. 이게 바닷가에서는 다 공통어예요.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샷가 흔들어도 이게 뭐 잘 탔다, 뭐 멋지다, 뭐 안녕하세요 다 이런 의미거든요. 서퍼들의 인사인 샤카. 손짓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진 찍을 때 샤카 아시죠?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갑부의 아이디어. 사진을 찍어드리고 영상을 좀 찍어드리면 어떻겠냐고 얘기가 나왔어서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드디어 수중 교육 시작. 이게 굳이라 생각하시면 파도가 오죠. 파도가 오면은 자 5m 뒤에 자세 딱 보면서 앞으로 몸을 들면서 딱 누워야 돼요. 일단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타이밍인지. 직접 시범까지 보이는 열혈 에이스. 헤드를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 게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용주 씨는 해설을 맡았는데요. 제가 지금 체력이 필터 하나 보여달라고요. 들어가. 아 하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바다로 들어가는 두호 강사. 이두호 강사의 모범적인 자세를 예의주시하는 강습생들. 낮은 파도에도 성공. 초보 강습생들은 어떨까요? 최대한 이제 배우러 오신 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100%라고 하고 싶은데요. 간혹 가다가 실패하시는 분도 있어서 99.8%? 99.8%가 일어나는 네. 라이딩 성공률 99.8%.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사들. 자, 손 띄고. 테이크오프부터 쉽지 않은데 라이딩이 가능할까요? 강습생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보드 경험이 있는 강습생도 서핑에선 초보자나 다름없는데요.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은 어떨까요? 완벽한 자세를 선보였지만 짠물을 한가득 마셨네요. 특훈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처음에 들어올 땐 차가웠는데 들어오니까 시원해가지고 지금 희미하기로는 지금 우붓 뜨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다음에 또 다시 하러 올 것 같으세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올 거예요.
서핑을 처음 접한 가족은 어떨까요? 물 공포증이 있는 엄마는 긴장 상태인데요. 엄마의 긴장을 덜어주듯 멋지게 성공하는 아빠. 이래서 부전자전일까요? 뒤이어 아들도 성공. 다음은 엄마 차례인데요. 1차 시도. 보드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족의 응원을 받은 엄마의 2차 시도. 멋지게 성공! 물 공포증 이겨내셨네요. 성공하셨네요, 바로. 만약에 이게 저희가 강습 안 받고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초 강습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안전하게 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보 강습생 전원 라이딩 성공! 그렇다면 운동신경이 없는 강습생은 어떨까요? 막내 PD가 도전했습니다. 서핑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수영은 할 줄 아시나요? 수영 바다 수영 못해요. 평소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막내 PD,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분들 제가 꼭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강습생과 동일한 교육을 받은 후 바다에 들어가기 전 맹연습 실시. 할만하신가요? 아, 시키지 마세요. 드디어 바다로 향하는데요. 패들링 자세는 완벽. 처음부터 성공하나 싶었더니 아쉽습니다. 이대로 갑부의 테스트가 끝나나 싶을 때쯤 테이크오프에 성공한 막내 PD. 멋지게 라이딩까지. 도전 성공입니다. 저는 이제 강습을 100% 다 성공을 시키고 싶고, 또 오시는 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오시는데 서핑의 라이딩을 전혀 경험을 해보지고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다면은 이제 저도 많이 속상하고 아쉽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뭐 오셨을 때 렌탈만 하시면은 이제 다시 무료로 강습을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손해 아니신가요? 근데 또 그분들이 그게 좋아서 저희 샵을 계속 방문을 해주시니까 마냥 손해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날 저녁. 날이 저물면 갑부의 숍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바비큐 파티 때문이죠. 신나는 음악과 고기만 있으면 흔히 돋는 건 시간 문제. 이미 두 분은 중독됐는데요. 서핑으로 한바탕 기력을 소진한 강습생들을 위해 정성껏 고기를 굽는 두 사람. 김이상국 역할도 잊지 않는데요. 먼저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기를 굽는 자의 특권입니다. 네.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갑부표 바비큐 파티. 바비큐 최종 확인은 갑부의 몫입니다. 파크 먹어요. 식사하세요, 식사. 맛있지? 네. 잘 구웠지? 너무 맛있어. 얘가 구웠어. 파티는 원하는 손님만 참여 가능합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손님을 위해 시작하게 됐다는 용주 씨. 손님분들이 저녁을 알아서 같이 사오시더라고요. 같이 먹기를 또 원하시고. 그래서 그냥 바베큐 파티를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게 바비큐 파티가 5년째 자리 잡고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 앞을 못 지나가듯 고기 앞을 어떻게 지나칠 수가 있나요? 체력 보충엔 고기만한 게 없죠. 물에서 하는 운동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땀 흘리고 난 뒤에 먹는 고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홍돌이도 일을 시작하는데요.
뺏어 먹겠다는 행동으로 손님들의 식욕 증가시키는 통돌이. 진심은 아닐 거야, 그치? 갓부표 바비큐 파티엔 소소한 규칙이 있는데요. 강사와 강습생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한다는 것. 패드한 패드로 똑같이 보고 한 번에 확 돌려서 패드 시작해가지고 가요. 그것지 하려고 8시. 그럼 빠르게 돌리는 게 엄청난 스킬이네요. 스킬. 네. 돌리다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걸 좀 연습을 더 해야 돼. 서핑은 강사의 역할이 중요. 용주 씨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보통 대부분 처음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파도나 뭐 잘 안 됐던 부분 그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해요. 강사님도 같이 강습생들이랑 식사를 하시나요? 네, 같이 항상 매주 같이 먹고 있어요. 아, 옆에 강습생분들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웠던 분들이고 이제 매주 찾아오시고 있어요. 이렇게 강사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중이고 친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 친해지셨나요, 좀? 뭐, 원래는 잘 몰랐는데 네. 착하시더라고요, 강사님. 고마워요. 진짜 강습 받을 때는 말 그대로 강사님, 그냥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같이 얘기도 나누니까 좀 더 서핑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언니처럼 말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만족하셨나요? 저 최근에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서핑 온 것도 너무 좋고 고기도 진짜 맛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서울 살아서 도시 생활도 되게 빡빡하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와서 되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마치 한여름의 꿈 같은 하루를 보낸 사람들. 그 행복한 기운 때문에 용주 씨의 일상이 더 빛나는 거 아닐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디님도. 오늘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이요? 매출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유난히 길었던 하루. 매출 또한 궁금한데요? 200만 원 조금 남았습니다. 성수기를 앞둔 오늘 하루 매출 약 200만 원. 휴가 시즌 성수기 들어가면 7, 8월 매출은 조금 늘어납니다.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면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작년 8월 18일 날 일 매출이 4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지금보다 두 배 증가해 약 400만 원이군요. 서핑숍을 운영하는 용주 씨의 매출은 성수기인 7, 8, 9월을 합산한 결과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 마을은 아직 한산한데요. 아침 일찍 일어난 용주 씨. 전날 늦게까지 영업했는데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몇 시예요? 지금 6시요. 6시요? 새벽 6시에 할 일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조기 서핑이라고 이제 조기 축구회처럼 이제 같이 일찍 일어나서 서핑하는 거예요. 서핑 가자! 서핑! 조기 서핑! 이야, 조기 서핑! 하도 있네? 조기 서핑이 익숙한 듯 수트로 갈아입는 직원들. 절대 강연은 아닌데요. 바다와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에 부지런할 수 있는 거겠죠? 다들 사람 거의 없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서핑하는 거예요. 더 많이 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도 안 부딪히니까 편하게 탈 수 있기도 하고요. 서퍼 군단의 힐링 타임. 용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서핑의 세계에선 같은 파도는 없다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도는 항상 서퍼들에게 기다림의 존재죠. 내가 약간 더워서 그런 것 같은 기분이잖아.
날이 흐리고 파도가 낮아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 다들 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바다를 좋아하죠. 파도가 없어도 잠깐 시간을 내서 바다를 맛보면 하루를 잘 보낼 것 같다는 용주 씨. 영영아, 한번 올라가봐. 내친 김에 강습까지 진행합니다. 이제 숍에서 일한 지 한 달. 막내 진경 씨를 위한 1대1 강습. 성공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일하면 그 공짜로 강습도 받을 수 있나 봐요. 완전 혜택 특권입니다. 멋지게 도전. 때로고. 어, 더. 더. 오! 예! 진경아. 너무 잘했어. 강습도 하시고 이렇게 서핑도 또 하시나요? 네. 안 지겨우세요? 파도는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행복을 만끽하는 이 순간, 용주 씨도 직원들도 욜로 인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바닷가에서 같이 파도를 기다리면서 대화도 하게 되고 바다만 바라봤을 때 제일 평안해지는 마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그 욕심을 좀 버리게 됐고 그리고 좀 사람이 여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수입이나 전에 비하던 거에 비해서는 뭐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이더라고요. 여기에 삶은 저는 100% 만족하죠. 한바탕 물놀이를 즐긴 후 아침 식사 시간인데요. 셰프 출신인데 그래도 너무 출신. 어떤 게 100% 튀어나온 거 봐. 그 짧은 거 아니 짧지? 나 괜찮은데? 오늘의 당번은 두호씨입니다. 셰프 출신답게 칼질이 능숙하죠? 전 눈 감고도 합니다. 10년 동안 칼질만 해가지고.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일단 저거 면 네, 이거 한 봉지 반만 우선 삶아주세요. 온종일 함께 있으니 어느새 식구가 되었다는 용주 씨와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들 조금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 먹거든요. 각자 일을 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한 끼는 꼭 같이 먹는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맛있게 먹을게. 함께 밥을 먹어야 식구라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다이어트 중이죠? 먹으면 먹고 안 먹을 거야. 크림 만들지 말라니까. 그래도 체력이 빠지면 안 되니까 좀 먹어요. 이것만 딱 먹고. 다이어트라뇨? 서핑으로는 부족한가요? 글쎄 동이 나고만 1인분.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벼워야지 이제 보드에서 균형 감각도 안 흐트러지니까 가벼운 게 유리하죠. 아, 그러면 이 기간이 강사님들이 필수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기간인가 봐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좀 하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하겠네요. 강습 후 잠깐의 휴식 시간. 낮잠 자겠다. 좋은 날씨인데요. 피닝이요. 자체 태닝숍 오픈. 날이 좋은 날이에요. 하루 이틀 솜씨가 아닌데요. 벌써 뜨거워. 너무 시원하다. 몰디브가 부럽지 않습니다. 다 까마세요. 저희요?
왜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끼리 서로 까마니까. 근데 이제 서로가 많아. 첫날에 도착하면 얼굴에 묻었나? 왜 이렇게 날 쳐다보지? 근데 보면 내가 제일 까매.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시선 받을만 하네요.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갑자기 분위기 카페? 서핑숍과는 사뭇 이미지가 다릅니다. 커피 두 잔 먼저 드릴게요. 커피를 판매하는군요. 관광객들이 오가는 사랑방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아, 여기가 바리스타가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줘서 직접 이런 데가 없거든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커피 외에도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카푸의 서핑숍. 전문 카페 못지않죠? 수박 주스 두 개랑 메론 아시. 4잔이신 아이스 커피 한 잔이야? 바쁠 때는 용주 씨도 돕고 있지만 음료는 전직 바리스타였던 남영 씨가 담당하는데요. 커피는 100% 핸드드립. 퀄리티 느껴지시나요? 6월 29일까지 했을 때 253점. 많이 빨았다. 커피요. 커피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커피가 253잔입니다. 성수기 아닌데 많이 판매돼서 생각보다 많이 판매된 것 같아요 지금. 카페에 이어서 펍까지 꼭 멀티숍 같은데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놀러 왔어요. 뭐 서핑하러 오셨어요? 아, 그냥 오셨어요? 되게 여유있고 좋아요. 일장에서 벗어나가지고 되게 좋아요. 굳이 서핑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 카페와 펍을 이용할 수 있는 손님들. 저희가 펍이랑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핑을 하시지 않더라도 놀러 오시는 분들이 펍하고 카페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양양은 가을에도 파도가 너무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름철에 배우셨던 분들이 이제 취미가 되면서 가을까지 오세요. 갑부의 매출을 플러스하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 보드를 신는 용주 씨.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신는 보드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살 좀 던져. 제법 먼 곳을 가는지 단단하게 줄도 체크하는 용주 씨. 근데 보드 왜 신으시는 거예요? 보드 부족하다 그래서 배달 가요. 배달 때문이었군요. 렌탈 사업까지 하시는 건가요? 목적지는 강릉입니다. 약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 윤재다 언니. 와, 잘 지냈어요? 네. 어디서 잘 있었어? 보드 몇 개 갖고 왔어요? 보드 지금 한 10개? 충분하네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죠? 금방이라도 서핑할 수 있도록 보드 또한 세심하게 챙깁니다. 유난히 갑부의 관심을 받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자리한 이곳. 저희 2호점입니다. 1년 전 2호점을 오픈한 용주 씨. 대부분이 다 속에 네, 예뻐서 샵이 뿌듯하구만. 직원들과 함께 손수 작업한 2호점인데요. 2호점은 제일 장점이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좀 풍경들을 볼 수 있게끔 창문이 크게 열려 있고요. 빈티지 느낌의 1호점과 달리 2호점은 색감이 눈에 확 띄죠. 여기 보면 이제 밖에는 뭐 연두색, 안에는 뭐 주황색 빨간색 섞여 있잖아요. 네. 이런 색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어떤 게 잘 어울릴까 하면서 다 제가 생각을 하고 직접 페인트 칠하고
디자인을 전공한 동생의 도움이 컸는데요. 화려한 색깔과 독특한 그림들이 시선을 사로잡죠. 아, 뿌듯합니까? 아, 뿌듯하죠. 공간이 넓어 보드 작업은 주로 2호점에서 하는데요. 간단한 작업만 갑부가 맡고 있습니다. 보드가 미끄러워서 손님들이 라이딩할 때 이제 일어섰을 때 넘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왁스칠하는 거예요. 2호점 직원들 또한 과거 손님이었는데요. 이래서 구인 광고를 낼 필요가 없나 봅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내여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드는 리시코드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서퍼들에게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보드는 직접 체크한다는 갑부. 보드 슈트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평생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안전이랑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심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갑부의 꼼꼼한 성격이 한몫했네요. 처음에는 걱정했죠. 잘할 수 있을까? 어쨌든 장사를 하는 건데. 그리고 스포츠도 쉬운 스포츠가 아닌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보니까 괜한 걱정이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용주 씨의 시합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살 없는데 뭐 살 쪄요. 웃긴 아들 알아도 수영 아들. 그죠? 우리 엄마는 다 우리 엄마예요. 그죠 아들. 맞지. 맞지 엄마. 마을 어귀에 위치하고 있어 필수 코스인 셈이죠. 하루에 열댓 번도 더 마주치는 마을 주민들. 참 처음서부터 우리 여기 서핑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친해요. 아 친해요? 딸하고 똑같아요. 아 딸하고 똑같아요? 네. 딸보다 더 중하게 이기지 저가.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서핑 때문에 관광객들이 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죠. 아유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남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유 참. 차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주차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외지인들이 잔뜩 오니까 마을에 쓰레기도 많고 아 진짜 불편해 죽겠네. 모르는 사람이 내려와야 쓰니까 경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제가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을 분들, 마을 주민 어르신 분들도 받아주시더라고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외지인으로 남고 싶지 않았던 용주 씨.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갔는데요. 소극적인 성격도 바꿔야 했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피해 안 가게 영업하겠습니다. 우리야 지킬 것만 잘 지켜주면 불만 없지. 고맙게도 노력하는 용주 씨를 딸처럼 여겨준 주민들. 마을 행사 때도 참여를 원하신다네요. 할머니, 민박집 운영하시죠? 저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더 잘 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동네에 어르신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서 청소하시기도 힘들어 하셔서 네, 그냥 제가 연세를 내고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민박집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된 용주 씨. 다행히 반응은 좋다는데요. 주변에 신축 건물이 많이 생겼지만 소신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핑하시는 분들이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매주 한 달에 이 두 번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싼 숙박 시설보다는 서핑 낮에는 서핑을 하고 밤에 이제 잠만 잘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베개 속은 햇볕 속도 갈까요? 이거 이따 옥상에다 말리자 그러면. 에. 옥상에다 일반 건조 시키고.
청소를 거르는 날이 없는데요. 오늘 날씨 햇볕 좋아가지고 소독 잘 되겠다. 오래된 건물이라 시설은 조금 불편하지만 깨끗하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잘 운영해야 맡기신 어머님도 뿌듯할 거라 믿는 용주 씨.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며칠 후 죽도 해변에서 만난 용주 씨와 직원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인데요. 마을 주민분들도 사시는 곳인데 이제 지저분해지면 또 마을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빛이 끌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오늘 다 채우고 갑시다. 바다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데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갑부의 작은 배려이기도 하죠. 깨끗해서 기분도 좋은데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죠. 씁쓸하고 더럽게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셔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매년 양양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대부분 돌아가겠죠. 바닷가에서 살겠다 마음먹은 용주 씨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있을 겁니다. 파도가 좋으면 서핑을 하고 날이 좋으면 나들이를 하면서 말이죠. 예전에 본인이 마음에 드세요? 지금의 본인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지금 현재의 제가 좋아요. 일단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꾸밈 없는 성격들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고요. 지금 지내고 있는 직원들하고 마을 분들한테도 더 잘할 거고요. 용주 씨가 꿈꿨던 욜로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했을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한밤중 쥐를 경계하는 수상한 한 남자. 산 속의 보물로 자산이 50억? 그가 지킨 보물은 바로 사냥삼. 진짜 잘생겼네. 이 정도면 너 10만 원씩 받았다. 여름 보양 책임지는 사냥삼 삼계탕으로 재탄생하다.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신받다. 퀴즈 후 자산 50억. 유철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